그거야. 진이병원.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. 치료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? 쉬는 시간이 되자 진이의 주변으로 몰려드는 아이들. 친구들 사이에서 진이는 인기가 최고인데요. 진이가 말 못하잖아. 네. 그래도 진이랑 이렇게 같이 노는 거야? 네. 왜? 네. 말로는 안 통하지만 그거 표정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. 웃는 게 좋은 거예요. 어? 웃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진이 기분이 좋아요. 진이 기분은 진이 맨날 웃거든요. 진이의 슬픈 웃음이 정말 행복한 웃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. 수업이 남았지만 친구들과 인사를 하는 진이. 아픈 진이는 따로 받아야 할 수업이 있기 때문인데요. 잘했어? 이곳 도움반에서 치료를 위한 특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. 앉아보자. 진이 여기 앉아보세요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앉아. 지금 전체적으로 발달 연령은 한 1, 2세 수준인 것 같고요. 엔젤만 증후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도의 지적장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집중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좀 흥미 위주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우와 맛있겠다. 진이야 숟가락 잡으세요. 숟가락 잡으세요. 그렇지. 자, 잡고. 자, 진이 여기 잡고 한번 먹어보자. 운동 기능이 떨어져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는 진희. 그동안 재활치료 한번 받지 못한 탓에 발달이 더욱 뒤처진 상태인데요. 우와. 자. 우와. 아이고. 떨어졌어. 요거 먹어. 진이야 여기 있는 거 먹어. 이진이 여기 있는 거 먹어. 아 먹어. 그렇지. 잘했어요. 진이야 잘할 수 있지. 어찌? 응? 맞죠? 응? 어, 더 잘할 수 있어. 파이팅 한번. 응? 파이팅! 진이도 느끼고 파이팅. 있을까요?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희망을 말입니다. 그날 오후, 진이를 위해 콩국수를 준비하는 할머니. 국수를 잘게 자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빨이 안 좋으니까 씹지를 못해요. 씹지를 못하고 그냥 냉기니까 그냥 상쾌요. 딱딱한 음식, 김치 이런 거 아직까지 하나도 못 먹습니다. 얼마 전까지 충치와 잇몸 염증으로 고생했던 진희. 국수조차 제대로 씹지 못하는데요. 여기에요? 예. 원인은 바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어야 하는 경기약 때문입니다. 몇 년 동안 단 음식에 약을 섞어 먹이면서 이가 상해버린 것인데요. 굉장히 독해요. 덮어가지고 네. 뇌의 손상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약. 진이가 한참을 삼키지 못합니다. 염남해. 기억기 하는 걸 맨날 내가 봤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. 눈도 다 돌아가고 완전 뭐 죽은 상태예요. 숨만 깔딱깔딱 하는 그런 상태예요. 무서워요. 배를 타던 남편을 따라 25년 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던 할머니. 하지만 2년 전 가족을 남겨둔 채 아픈 진이와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. 여기 올라오고 조금 뭐가 왔는 것 같았었죠. 저 뭐 경제적으로 힘드는 것도 힘들지만
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라도 진이가 빨리 낫으면은 그